오늘은 사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쪽이 갤럭시로 촬영한 사진일까요? 5초 안에 맞춰보세요. 5, 4, 3, 2, 1, 땡. 정답은 오른쪽. 맞추신 분? 오우, 대단한데? 자, 이제 두 카메라를 제대로 비교해볼까요? 스타트!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디터 H입니다. 지금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을 구입해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는 울트라 모델과 그 외의 모델이 같은 라인업인가 싶을 만큼 상위 기술과 스펙이 울트라한테 몰빵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카메라 스펙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요. 자, 여러분, 요게 갤럭시 S21인데 카메라가 3개 달렸잖아요. 그리고 얘가 갤럭시 S21 울트라. 딱 봐도 카메라가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다르죠. 제가 굳이 울트라 모델을 구입한 이유도 이 카메라 때문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의 카메라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미리 조금 스포를 할게요. 그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갤럭시의 하드웨어가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국 이미지 처리 과정을 포함하면 아이폰 카메라의 결과물이 좀 더 좋다. 뭐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갤럭시가 짱이었어. 카메라 많이 쓰는 분들 갤럭시 S21 울트라 사십시오. 사세요! 자, 사진 비교해보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두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라인업 중에서 가장 카메라 스펙이 뛰어난 제품이죠. 자, 여러분, 환공포증을 일으키는 이 카메라 개수부터 보십시오. 울트라 모델에 들어간 카메라는 엄청납니다. 일단 초광각, 광각, 그리고 화각이 다른 두 개의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서 광학 3배 줌과 광학 10배 줌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줌은 무려 100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인인 광각 카메라를 통해서 1억 8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죠. 아이폰 12 프로맥스는 초광각, 광각 카메라와 함께 광학 2.5배 줌을 지원하는 망원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먼저 주간에 찍은 초광각 카메라 사진 비교해보겠습니다. 색감부터 좀 다르죠? 아이폰은 항상 좀 노랗게 나오고 갤럭시는 항상 좀 파랗게 나와요. 이날 일부러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였는데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굉장히 흐렸거든요. 실제 하늘의 색깔은 아이폰에 찍힌 것처럼 회색 빛에 가까웠습니다. 갤럭시는 하늘이 실제 보는 것보다 더 파랗게 남겼고요. 폭포 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는 구조상 그 모서리 부분에서 화질 열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왼쪽 모서리 확대해서 비교해 볼게요. 표지판 밑에 그 풀숲 부분이나 자갈밭의 디테일을 보면은 확실히 아이폰 사진이 더 뭉개져 있죠. 두 사진의 해상도는 동일하지만 확실히 센서가 더 크고 조리개도 더 유리한 갤럭시 사진이 훨씬 선명해 보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광각 사진 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메인 카메라라서 잘 나왔네요. 확대해 봤을 때도 한눈에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노란 풀숲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디테일이나 그 물결 흔들리는 부분의 디테일은 확대해 보면 갤럭시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 볼까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2.5배 줌, 갤럭시 S21 울트라는 3배 줌이라서 화각이 다르다는 점은 좀 참고해주세요. 하늘을 확대해보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하늘이 일부가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떠서 노출이 날아갔습니다. 별로 밝은 날도 아니었는데 좀 실망스럽네요. 갤럭시는 보기에 이런 현상이 없죠? 폭포 부분 한번 확대해볼게요. 물이 얼어있었는데 이 얼어있는 부분의 디테일은 아이폰 사진에서 조금 더 포착이 잘 됐네요. 사실 광학 줌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3배 줌인 갤럭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디테일 표현은 아이폰 쪽이 조금 더 사실적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갤럭시가 더 선명해 보이지만 저 바위 부분을 좀 확대를 많이 해서 보면 망원 카메라부터는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 좀 인위적인 샤픈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그림처럼. 자, 이제 다섯 배 줌을 비교해 볼 건데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광각부터 100배 줌까지 원하는 만큼 줌인해서 촬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광학 줌을 지원하지 않는 구간은 디지털 크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렌즈가 떨어져가지고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DSLR에서 사용하는 줌 렌즈는 줌 링을 이용해서 초점거리가 변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3배 줌, 10배 줌을 지원하는 카메라라고 해도 4배 줌, 5배 줌, 이 광학 줌 사이의 숫자들은 화질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배 줌 사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이폰 카메라는 2.5배 줌의 망원 카메라에서 크롭한 거고 갤럭시는 3배 줌 망원 카메라에서 크롭한 결과물인 거죠.
이번에도 갤럭시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기대만큼 오른쪽 사진이 더 좋다는 느낌은 아니죠. 하드웨어적으로 가진 이점에 비해 디지털 크롭 구간에서 썩 좋은 실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위 표면을 보면은 포토샵에서 저화질 사진에 선명하게 효과를 많이 준 것처럼 인위적인 디테일이 엿보이죠. 좀 수채화 같기도 하고 아이폰이라고 뭐 사실 화질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래 2.5배 줌 카메라에서 2배를 더 크롭한 거니까 소프트웨어로 이 정도 처리한 거면은 저는 선방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0배 줌. 여기부터 사실 왼쪽에 아이폰 사진은 거의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아이폰은 2.5배 줌에서 10배까지 강제로 확대한 거라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나온 것도 놀라워요. 자, 오른쪽에 갤럭시 광학 10배 줌은 더 놀랍죠. 지금 이 둘을 비교하는 게 너무 폭력적일 정도로 화질의 차이가 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10배 줌이 저는 이 정도 화질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 더 비교해볼까요? 자, 이게 각각 아이폰과 갤럭시로 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같은 자리에서 이제 10배 줌을 해볼게요. 디지털 줌과 광학 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디지털 줌이 최대 12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갤럭시 S21 울트라로만 더 줌인을 해볼게요. 30배 줌입니다. 광학 10배 줌에서 크롭을 한 결과물인데 생각보다 저 입수 금지라는 간판 글씨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번엔 최대로 100배 줌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100배 줌이 진짜 의미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엄청 흔들려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나온 것도 신기하고 좀 만족스러웠어요. 아까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이렇게 멀리 있는 입수금지 간판을 폰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활용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쓸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촬영해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권PD한테 나가서 100배 줌으로 달사진을 좀 찍어봐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왼쪽에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최대인 12배 디지털 줌을 해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에서 30배 줌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갤럭시에서는 100배 줌으로 찍은 달 사진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날 달이 밝기는 했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달토끼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장면별 최적화 모드에서 달 모드로 인식을 하면 달 표면을 AI가 합성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막 달고리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경아미입니다. 갑작스러우시죠?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달 촬영 결과물이 너무 신기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봤는데요. 광학 3배 줌 망원 카메라만 탑재된 갤럭시 S21으로 디지털 30배 줌을 해서 촬영을 해도 짠! 이 정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2021년의 광학 기술을 뛰어넘는 결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면별 최적화 기능을 끄고 촬영해도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울트라 모두 달 표면이 완전 선명하게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또 재밌는 건 25배 줌부터는 카메라 프리뷰 미리 보기 화면에서부터 달 표면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24.9배 줌까지는 달 부분이 노출이 워낙 밝잖아요. 그러니까 달 표면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25배 줌 이하에서도 노출을 임의로 내가 내려주면은 달 표면이 갑자기 또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인 결과물인데 또 신기한 거는 이게 촬영 후에 처리가 돼가지고 달 표면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촬영 전에도 프리뷰 화면에서 이미 달 표면이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죠. 디드 직원들 모두 수십 차례 촬영을 해봤지만 이게 말이 되나 아주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AI 합성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전의 경험이 다시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 야간 사진을 비교해볼게요. 두 카메라 모두 이렇게 같은 삼각대에 고정해서 야간 모드로 촬영했습니다. 먼저 초광각. 자, 바닥 디테일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갤럭시가 훨씬 더 잘 나왔죠? 그 다음엔 광각입니다. 색감 차이를 제외하면 둘 다 너무 잘 나왔죠? 확대해봐도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네요. 자, 이제 망원입니다. 2.5배 줌 망원과 3배 줌 망원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면 건너편 건물의 디테일 편에서 차이가 크죠. 갤럭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이 훨씬 더 많고 선명합니다. 하늘 부분을 봐도 노이즈도 적고요. 10배 줌 가보겠습니다. 아, 야간 촬영에서는 확실히 디지털 줌과 광학 줌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네요. 갤럭시 S21 울트라는 선명한 화질이 초저조도 환경에서 구현된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한강 건너편에서 폰카로 찍은 거잖아요. 근데 글래스 타워, 캐논, 새마을금고, 우르사
간판 글씨가 다 눈으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죠? 사실 야간 촬영을 해보니까 아이폰에 비해서 갤럭시의 촬영 시간이 1초? 길면 2초 정도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야간 촬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처리가 얼마나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야간 모드를 끄고 광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엄청 어둡죠? 네, 멀리 보이는 낚시 금지 간판을 10배 줌으로 확대해 볼게요. 아이폰은 글씨가 거의 깨져 보이는 상황이고 갤럭시 S21 울트라는 글씨는 선명하게 보이지만 주변부의 노이즈가 정말 자글자글 엄청 심하죠? 자 여러분 이제 똑같은 10배 줌 촬영을 야간 모드를 켜고 찍어보겠습니다. 아이폰은 글씨가 깨져 보이는 현상은 똑같지만 뒷배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테일이나 전체 사진의 조도가 확 올라갔죠? 갤럭시 S21 울트라의 10배 줌 사진은 야간 모드로 활성화하니까 거의 다른 사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명이 충분한 상황에 찍은 것처럼 디테일이 살아났죠. 컬러 표현도 더 정확하고 선명해졌고 형체를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던 뒷배경도 정확하게 표현됐습니다. 자 잠깐 비교를 해서 볼게요. 와우 야간 모드 온오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갤럭시 시리즈는 하드웨어만 좋고 소프트웨어 처리는 영 젬병이다 라는 것도 옛말인 거죠. 이 깡패 같은 하드웨어를 충분히 잘 요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야간 모드에서는 들었습니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기본 설정은 1200만 화소로 촬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광각 카메라에서 1억 800만 화소로 설정을 바꿔서 고해상도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1억만 화소가 넘을 때는 촬영에서 제한되는 기능이 많아요. 야간 모드나 인물 사진, 금적 촬영 등은 불가능합니다. 출력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면 고해상도 촬영의 매력은 촬영 후에 얼마나 자유롭게 사진을 트리밍해서 편집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아요. 폰카의 센서 크기 한계상 해상도가 1억 이상으로 아무리 높다고 해도 뭐 4천만 화소의 미러리스로 찍은 것보다는 선명도나 디테일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소셜 포스팅용으로 사진을 편집할 때 2배, 3배 정도는 확대해서 편집을 해도 전혀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네, 이번엔 그냥 갤럭시로 같은 각도에서 1200만 화소랑 1억 800만 화소로 두 번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봤을 때는 비슷하잖아요? 계속 확대를 해볼게요. 에디터 M에 아이패드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와, 왼쪽에선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노트북에 쓰인 글씨까지 선명하게 보이죠? 집에 보내줘! 막상 사용해보니까 오히려 1억만 화소 이런 것보다는 근접 촬영 기능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번 갤럭시 S21에서는 정말 렌즈가 피사체에 닿을 듯이 짧은 초점거리에서도 근접 초점 모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가까이 갖다 대기만 해도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굉장히 용이했어요. 진짜 손톱 크기보다 더 작은 미니어처 피규어를 두고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초점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는 이 정도 거리가 한계였어요. 갤럭시 S21 울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도 초점이 잡혀서 비현실적인 사진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빨간 게 에디터 M의 검지 손톱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작은 피사체예요. 조금 더 다가가 볼까요? 오른쪽 피규어의 얼굴에만 초점을 잡아도 촬영이 되네요. 와. 오늘 저희 PD들이 입고 온 니트의 패턴도 근접 촬영으로 찍어봤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내친님의 대표님 두피도 근접 촬영으로 찍어볼까요? 와. 아, 이걸 왜 찍어? 와, 정말 엄청나네요. 원래는 마크로 렌즈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촬영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초점거리에서 근접 촬영이 되는 게 카메라 기능 중에서 사실 가장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써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지금 사실 찍는 건마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계속 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인물 사진은 라이다 센스가 있으니까 아이폰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사진 보시죠. 난이도 높기로 소문난 유리컵에 빨대 꽂아서 인물 사진 찍기입니다. 둘 다 잘 나왔어요. 근데 전반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갤럭시는 피사체의 형태를 인식해서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는 것 같았고 아이폰은 피사체의 거리를 인식해서 분리하는 원리인데 빨대 부분 확대해 볼까요? 이 과정에서 갤럭시는 경계선이 정말 깨끗하게 눕기 딴 것처럼 분리가 되었고요. 아이폰은 경계선이 약간 희뿌옇게 처리가 되었죠. 좋게 말하면 이 작은 피사체에서도 조금 더 가까운 부분과 먼 부분의 심도를 인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막상 좌우 사진을 비교해보면 오른쪽에 갤럭시가 더 깔끔해 보이죠? 이 꽃사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대체로 피사체와 배경의 경계선이 아주 깨끗하게 분리가 되어서 디카로 찍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사진은 꽃잎 일부를 제외하면 줄기랑 화병이 살짝 아웃포커스 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꽃병에서도 꽃이 앞쪽으로 더 튀어나와서 조금 더 가까운 부분에 초점을 또렷하게 잡고 나머지는 심도를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원리로 봤을 때는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물만 봤을 때는 오른쪽이 조금 더 잘 나온 사진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이 라떼를 찍은 사진도 두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한 건데 경계선에 계속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실제로 인물을 찍었을 때는 아이폰에 이런 특징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용되긴 합니다. 머리카락의 경계 같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어서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 느낌이 덜하죠. 갤럭시로 찍은 건 머리 앞쪽의 경계가 살짝 어색하게 뭉개진 게 확대해보면 일부 보이죠. 그리고 왼쪽 아이폰 사진에서만 손목의 애프로치가 아웃포커스 된 걸 보면 여기서도 아이폰 인물 사진 모드는 심도인식이 살짝 과하게 적용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촬영 후에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야간 모드로 촬영한 인물 사진도 비교해볼게요. 두 카메라 모두 초저조도에서도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내는 성능이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확 갈리는데요. 이때 대표님 머리카락이 약간 이제 분홍색으로 염색한 게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갤럭시에서는 실제보다 분홍색이 엄청 강조가 돼서 표현이 되었고 아이폰은 그냥 노란 머리에 가깝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갤럭시가 이렇게 엄청 어두운 상황에서도 색 정보를 저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놀랐어요. 물론 기본 색감 자체가 아이폰보다 훨씬 채도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아이폰은 대신 뒤통수의 머리카락 디테일을 확대해보면 조금 더 디테일이 잘 표현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HDR 촬영 성능입니다. 날이 아주 맑을 때 창가에서 노출차가 큰 안팎을 함께 촬영해봤습니다. 사실 둘 다 뭐 엄청 잘 나왔죠? HDR 성능만으로 본다면 아이폰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갤럭시는 선호장 찍어서 가장 잘 나온 걸 고른 건데 전부 다 그 안부 모서리의 노이즈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두 카메라 모두 따로따로 초점 조작 없이 바로 찍은 건데 갤럭시는 실내에 붙어있는 엽서를 확대해보면 글씨나 디테일이 거의 나오지 않았죠.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의 디테일을 확대했을 때는 갤럭시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햇빛이 엄청 세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역광으로 인물 뒷모습을 촬영해봤는데요. 여기선 사실 갤럭시 S21 울트라 HDR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들고 있는 책 표지나 머리카락의 노출과 컬러가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됐죠. 어두운 상황에서도 색상 정보를 굉장히 잘 수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갤럭시는 HDR 촬영에서는 디테일 표현이 살짝 뭉개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을 확대해봐도 비교했을 때 그렇고 입고 있는 니트 소재를 확대해봐도 그 니트 소재의 결이나 질감은 아이폰 쪽이 어둡지만 더 선명하게 표현됐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도 흰 벽면 쪽의 어두운 부분은 갤럭시가 노이즈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폰 사진을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 요소요소 확대해서 보냐고요. 그냥 딱 봤을 때는 안부의 컬러까지 화사하게 나온 갤럭시가 더 잘 나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HDR 사진 한 장만 더 볼게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뜬 태양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비슷하게 잡아냈네요, 둘 다. 갤럭시 쪽은 구름 디테일이 조금 더 샤프니 들어간 것 같은 형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의 건물과 지하철 부분 확대해서 볼게요. 사실 엄청 어두운 것도 아닌데 갤럭시는 좀 이상할 만큼 노이즈가 심하게 꼈죠? 건물 외관의 창문 쪽 디테일도 비교해볼게요. 컬러나 색은 갤럭시가 더 화사하게 표현됐지만 디테일은 아이폰에 비해 조금 더 뭉개진 모습입니다. 원래 갤럭시와 아이폰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가 색깔이거든요. 이번에 비교 리뷰를 준비하면서 정말 더 살떨리게 느꼈습니다. 아이폰은 너무 노랗고 갤럭시는 너무 파래요. 저희 사무실은 대부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사진을 나란히 두고 얘들아 어떤 사진이 더 나아 보이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갤럭시 색감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누리끼리한 것보다는 오히려 파란빛이 도는 게 화이트 밸런스가 더 정확해 보였거든요. 특히 초록색 피사체를 찍었을 때 두 카메라의 색감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폰 색감이 이렇게 누리끼리해 보이지만 막상 모니터에서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갤럭시보다 아이폰 사진이 실제 색감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갤럭시로 찍은 사진은 대체로 채도랑 광도를 과하게 올린다는 느낌이라서 빨간 거는 더 다홍빛으로 찍히고 초록은 청록색으로 찍히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틀어지는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꼭 보정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가끔씩 컬러가 너무 튀게 나오면 좀 사진이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후보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상 두 카메라로 아무 환경에서나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면 컬러가 화사한 쪽에 갤럭시 사진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피사체의 색상 정보를 모으기 힘든 저조도 환경에서도 여러분 다시 나온 일주일 후의 경험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또 사진을 한 장을 더 찍어봤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 오른쪽이 갤럭시 S21 울트라입니다. 야간 모드를 끈 상태인데요. 진짜 어두웠어요. 이 상태에서는 확대해보면 의외로 아이폰이 노이즈도 적고 글씨도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둘 다 광각 카메라예요. 자, 이번에 야간 모드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두 카메라 모두 삼각대에 고정하고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아이폰은 4초 정도 촬영했고 갤럭시는 6초 정도 촬영된 결과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아이폰의 결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여전히 노란 톤이긴 하지만 색상도 잘 잡아냈고요. 무엇보다 확대를 해볼게요. 포스터 부분에 글씨 디테일이 너무 선명하고 깔끔하죠? 근데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촬영 결과물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약간 뭉개졌다고 해야 되나요? 포스터 글씨도 좀 뭉개졌고 여기 튤립을 확대해봐도 좀 뭉개졌죠. 다만 갤럭시는 노이즈가 없이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었고 아이폰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대신 노이즈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계속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갤럭시의 색감이 훨씬 더 화사하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렇게 완전 어두운 초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은 아이폰이 야간 모드를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일주일 전의 경험으로 돌아가고 저는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다. 퇴장! 사실 제가 이전 세대의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항상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메라 너무 좋지만 마케팅을 위한 과잉 스펙이 계속 눈에 띄고 하드웨어의 용량을 극대화해줄 만한 이미지 처리 노하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S21 울트라를 써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는 생각보다 좋았지만 여전히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광학 10배 줌과 디지털 100배 줌은 이름만 요란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폰카 환경에서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게 되었고 망원 카메라가 두 개나 있다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화질 열화 없이 굉장히 멀리 있는 피사체를 폰카에서 당겨서 찍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근접 촬영 기능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전반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 갤럭시 S21 울트라의 사진 결과물이 더 좋은 결과가 훨씬 많았습니다. 센서 크기의 한계가 확실히 드러났죠. 특히 메인 카메라가 아닌 초광각에서는 두 카메라 사이의 차이가 더 두드러졌고요. 그래도 신제품인 갤럭시 S21 울트라의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 좋은 하드웨어에 비해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역량을 여전히 100% 발휘하지는 못했다는 느낌? 아이폰은 더 센서도 작고 조리개가 불리한 카메라로도 노이즈 억제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 중간 조도에서 안부 노이즈가 굉장히 쉽게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깜깜한 밤에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은 결과물이 더 좋았고요. 그래도 카메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진 진짜 잘 나와요. 폰 자체가 너무 약간 부담스럽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사진을 많이 찍으면 그만큼 큰 화면으로 뭐 프리뷰할 수 있다는 뜻도 되니까요. 제가 지금 깁스를 하고 있어서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사진 위주로 카메라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댓글에 혹시 많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동영상 비교 리뷰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끝날 때가 되니까 갤럭시가 갑자기. 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안녕! 아, 너무 길었지? 미안해. 아, 목 아파. 어, 숨 막혀. 랩한 것 같아. 네, 오늘 공연 잘 봤습니다. 공연?